진짜. 반동이 무슨 탱탱볼이냐고. 야, 어이가 없습니다, 어이가.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. 오늘 영상 없는 줄 알았죠?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? 여러분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오늘도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보시기 전에 따봉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렛츠 고! 총 주세요. 어? 이거 바로 위인가? 자기야 총 없구나. 저기 들어가고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M16이 너프를 심하게 당했습니다. 제가 16이 홍보 대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, 한번 얼마나 심하게 너프됐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 났는데 최소? 이 앞에서 나는 건가? 들어와라. 아직 가까이서 쏴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건 있네요. 그 뭔가 점사 딜레이가 더 생긴 것 같은데? 뭐 연사처럼 짜라락 안 나가. 아, 이거까지 너프하면 이건 아닌데. 저기 있죠? 자기가 넘어가서. 발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, 여기서. 은밀하고 야릇하게. 아니, 야릇하게가 아니라 침착하게. 이렇게 침착하게. 좀 더. 아홉 발 넘었다. 오케이, 나이스. 개꿀. 뭐야? 살아있어 아직. 아니, 뭐야, 왜 그래? 이거 안 되겠다. 이렇게 향을 피우고 두 번 하는 겁니다. 한 번, 두 번. 부디 좋은 곳 가시길 바랍니다. 오케이. 항상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넋을 기립시다. 분명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. 오케이. 이번 패치로 말이 많아요. AR을 너프시켜서 SMG나 DMR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. 오케이. 좋다, 그거야. 아니, 그렇다고 오탄총을 전체를 너프시켜버리면 결국 또 M4 쓰는 건 똑같잖아요. M16 유저로서 할 말이 많은 것도 맞지만 M16이 쓸 총이 못돼요, 이제는. 진짜로. 차라리 M4를 약간 하향시키던지, 그에 대비되는 AK를 상향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. 근데 또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또 적응할 겁니다. 네. 뭐 밸런스 패치 자체는 취지는 좋아요. 근데 또 제가 배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, 한 유저로서 좀 아쉽다, 조금 아쉽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. 네. 제 생각입니다. 자, 포칭기 대강 정리 끝났으니까 자리 잡으러 가요. 오케이. 이곳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자리 잡고
후반 차 운영을 위해서 차를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에 뭐야? 아, 집에 와달라고? 오케이. 그 집들이 초대받았는데 안 갈 수 없죠. 가서 축하해 줍시다. 어디 쏘는 거야? 제가 차고 집 뚫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여기 확인. 없습니다. 가는 척 부숴주시고 연막탄으로 소리 차단. 소리가 날 때. 오. 삼조끼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지만. 아무튼 연막탄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고 집을 뚫는 방법도 있다는 거. 갓골. 또 원이 바뀌었으니까 움직입시다. 지금 이 집이 제일 좋거든요.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까? 집주인 있어요? 와. 아, M16 반동 돌려내세요. 와, 미쳤어. 와. 실제로 써보면 체감이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움프 쓰는 게 여러분 신상에 더 좋을 겁니다. 뭐 굳이 M16 쓴다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움프를 쓰세요. 진짜로 M16만 썼는데 아, 힘드네요. 오케이, 원 한 번 더 걸쳤어요. 이제 저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봐주는 게 맞죠? 분명 이쪽으로 뛰어 들어올 거거든요. 오케이. 오케이. 어우, 죄송해요. 잠을 못 잤더니. 왜 안 오세요? 안 오니까 약간 민망해지려고 하는데. 진짜. 아니, 반동이 무슨 탱탱볼이냐고. 어이가 없습니다. 어이가. 아, 저기 가야 되는데. 아, 지금 사방에서 다 뛰어들어오고 있어요. 왕감자로. 아이, 큰일 났다. 와, 나 너무 말렸다 지금. 여기서 도는데? 제발. 야, 반동 싫어하냐? 반동 싫어하냐고. 아, 그냥 여기서 내리지 말고 차 타고 돌걸. 여기까지는 좋았어. 근데 여기서 반동 맞지? 야, 안 써 이씨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가시기 전에 시청료다 생각하시고 따봉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혜안이었고요.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